묵히는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묵힌다는 투자라는 거는 좀 사실 그러니까 일명 땅투기? 땅투기들. 안녕하세요.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또 갑진년을 마무리를 하고 네. 새해 맞이를 준비를 해야 할 소띠분들의 2025년도 을사년에 신년 운세를 또 미리 한번 알아볼 텐데 소띠분들은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은 운세에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이분들 소띠 무난하게 지나가는 해예요. 그래서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 무속인들이 저는 저희 손님들 오시면 하는 말이 이런 분들 오면 재미없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해드릴 팩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서, 아니야, 약간 이거.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바이오리듬을 보면은 그게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바이오리듬이 네. 그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평탄하게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듯이 약간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을 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분들이 재미도 없지만 아, 예. 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분들은 조심한 것도 그렇게 없고요. 네. 이제 본인이 네. 성격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분들의 성격들이 조금 좀 무딘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하세요. 왜 빈말로 그러죠? 우리가 충청도 분들 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 들어보셨죠? 네. 말은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라는 네. 행동인 그런 뜻으로 말을 네. 하는 건데 이분들이 말은 느리게 네.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은 무지 빠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마냥 쏘쏘하다. 그래서 금전 투자? 큰 바램을 원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노예요. 그냥 이건 묶이는. 근데 이게 금전 투자라 그러면 그래도 뭐 금전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진 않다는 얘기. 그렇죠. 소띠분들은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동물이다 보니 네, 네, 네.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전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네. 이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묵히는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묵힌다는 투자라는 거는 좀 사실 그러니까 일명 땅투기? 네. 땅투기들. 갑자기 또 부동산 전문가. 땅투기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10년 그냥 나 이 땅 없어? 라고 생각하고 묵히는 돈. 네. 장기전을 가셔야지 단기전 토끼띠을 하신다. 네. 아니죠. 아, 좋습니다. 이 소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뭐 재미없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또 평범하게 네. 그냥 무난하게 뭐 득과 실 뭐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정도로만 편하게 그쵸. 간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요. 깜짝이야 하는 일도 있긴 있죠. 네. 사람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마음 드시면 잡고 계시면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고 촛불의 네.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네. 무탈하는 하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띠분들 갑진년 남은 한 해 또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실 수 있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하지 마시고요. 네. 로또 안 됩니다. 아, 예. 전 또 원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줄 알았어요. 원해라, 동표라 원해라. 로또 원해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장기적으로 하신 거를 생각하시면요. 돈벼락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도 있고요. 제가 미래를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니까 네. 올해 한 해는 좀 약간의 나를 돌아보는 한 해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이었습니다.